명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 제사상에나 그 차림상에 올라갈 수 있는 대구전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준비된 재료는 동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구포. 재료는 뭐 간단합니다. 이렇게 밀가루, 소금,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란을 미리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반죽을 가스 불을 조금 세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. 가스 불을 조금 약하게 다시 조절하였습니다.